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아, 이제 완전히 뭐 봄이 그냥 말을 안 해도 봄입니다, 봄. 네. 자,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또 얻어왔어요. 보더콜리라고. 이제 누가 주신다 그래가지고, 성견은 아니고 거의 이제 뭐, 그래도 한, 예, 어린 강아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와이어 줄을 해가지고 이쯤에 놔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일 만만한 데가 여기인데 줄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그냥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완전히 아우 공사가 또 뒷부분에도 저 송토 저번에 저기 한 게 아직 지금 막 나라시 평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원만하게 문제를 서로 잘 부딪히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들도 뭐 다 서로 간에 에? 문제 없이 잘 해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편의만 봐주고 저분들 하자는 대로 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예? 농지 갖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서로. 인족 간에 서로 잘 해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나무를 어저께 그냥 농협에서 이렇게 사왔는데, 요거를 통에다가 지금 심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디냐면은, 네, 여기다 하나 조팝나무를 심어서 꽃구경을 좀 시켜볼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모과나무라는데, 모과나무는 어디다 심을까요? 자, 요것도 통에다 심으면 딱 좋긴 한데, 네, 요거는 개복숭아. 자, 어디다 심어야 될지 가급적이면 통에다 심고 싶은데 통이 없어요. 아, 땅에다가 이렇게 심기에는 개복숭아라서, 네? 아, 이게 나무 간의 재식거리가 너무 밀집이 된 상태가 되면 또 안 되니까. 자, 나무를 가장자리에다 심는 게 제일 낫긴 낫는데, 또 가장자리에다 심기에는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또 상황에서는, 네, 심기가 좀 그래요. 네, 그래서 만만한 것도 하나가 여기인데, 네, 일단 나무를 여기다 놓고, 보리수 나무 옆쪽으로 한번 개복숭아를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왜? 이제 그만하자. 계속 짖네요. 아, 하긴 이제 저도 보더콜리가 오면은 이제 서로 완전 엄청나게 짖어들 텐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자, 어저께 물을 좀 주고 왔는데, 야, 이게 날씨가 엄청나게 또, 예? 엄청나게 지금 이게 지금 따뜻해요. 자, 자주는 못 와도 제가 요즘에 바쁜 관계로 이제 오늘도 또 면접을 보러 가게 돼서 면접이 잘 돼야 될 텐데, 예, 1차 서류는 통과가 됐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고 방과 강사로도 활동하고 학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프리랜서로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돼. 써줄 때. 예? 말 그대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언제 또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어우, 아주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요즘에 상추를 좀 많이 따먹었더니, 오히려 이게 따먹고 나서 이렇게 더 솎아준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어우, 되게도 막 실하게 보이네요, 애들이. 네. 자, 이게 얼마큼까지 이렇게 계속 따먹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아주. 신선해 보이고, 네. 기대가 됩니다, 상추가. 자, 파도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어, 분수가 빠졌네요? 분수가 안 보이네. 이야, 분수. 저기서 물은 돌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한번 때려줘야 돼요. 때려줘야. 네, 물빨이 생기고. 아, 뭐야, 이거. 네, 이렇게. 태양광에 의해서 지금 산소는 아주 잘 돌아가네. 자. 야, 이거 보세요. 이게. 근데 요 물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유럽 상추 저번에 키우는 거 보니까, 물고기들 배설물로, 네? 상추를 키운다고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어우, 좋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보리수를 그냥 갖다 꽂아가지고, 이게 도장지인데, 지금 여기서 싹이 트고 있어요. 자, 이거 뭐, 이거 또 하나 또 나무 얻었네요. 네. 자, 어쨌든 상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나무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으면은 다 심을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우. 자, 어우, 흙이 이게 뻘이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자, 여기 밑에 줄 때는 이 큰 물조리로 줘야 돼요. 언제 작은 걸로 주고 있어. 이제 흠뻑 주고, 오. 네, 한 번 주면 안 줄 수가 있으니까. 네. 확실히 상토에 키운 거하고 그냥 흙에다 키운 거는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네. 여러 가지로 다, 어우, 너무 보기 좋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든 이 공간이지만 정말 이렇게 알차게 이 공간을 잘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여기를 안 열어봤는데, 네? 새싹이 얼마큼까지 자랐을까요? 네, 새싹이 많이 올라왔네요. 보세요, 새싹. 다 발화가 성공적이지는 않겠지만, 어우, 이쪽은 뭐 더하네. 이쪽은 더 잘 올라왔습니다. 비닐을 아직까지는 새벽엔 또 춥더라고요. 이게 영하 3도까지 가고. 자, 여기다도 한번 물을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은 이게 물을 또 쉽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거야. 이런 장소에요. 자, 흠뻑흠뻑. 얼마나 상추씨하고 아욱씨하고 뭐 여러가지 다 뿌렸으니까 여기다가. 자, 물이 좀 부족함으로 밖에서 물을 좀 더 채워오겠습니다. 자,
상추 물주기 물주기 쇼. 자, 흠뻑흠뻑 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 여기도 아주 상추가 잘 됐네요. 생긴 것만 봐도 벌써 잘 생긴 것들은 상추가 잘 된 거예요. 네, 쑥갓도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요즘에 보니까는 이제 모종 가게가 다 문을 열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농기구 이렇게 팔고 농약 파는 데가 활발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줘봤고, 이제 제가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자, 이제 나무를 좀 심어 보겠습니다. 나무 심을 장비를 가져와야겠죠. 자, 조팝나무하고 모과 이렇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조팝나무는 그냥 특별하게 심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 화분인데다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제 꽃도 보고. 제가 조팝나무를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이걸 많이 봤는데 진짜 좋아요. 이게 보기도 좋지만 아주 상당히 네? 한번 잘, 근데 이게 한번 심을 때 잘 심어야 이게 수북해 가지고 자, 위치가 여기가 적당한 건지 잘 모르겠네. 자, 갑자기 다른 베스트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장소로는 자, 이 부분에다 심을까 지금. 아, 여기다 심으면 조금 걸리적거릴 것 같기도 하고. 네, 역시 조경수 심는 거는 참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 심으려고 했었는데 아, 여기다 또 심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긴 했는데, 아, 한번 여기다 심어보죠 뭐.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도 보기가 볼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조팝나무 구댕이. 자, 나무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나무는 조금 이게 뭐 여기가 배수가 왜냐면 약간 이제 낮은 지대에 저런 게 있어가지고 배수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올려 심어 보겠습니다. 약간 올려서 지금 싹이 좀 터 있어요. 올려 심어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빗물 액기스 물을 주 보겠습니다. 자, 물을 이렇게 한번 흠뻑 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분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 꽃을 보겠죠. 조팝나무 하얀 그냥 진짜 팝콘같이 생긴 꽃이 흐드러지게 펴요 한번 피면. 자, 그 다음에 심어야 될 게 모과랑 개복숭아. 참, 개복숭아를 왜 가격이 좀 싸가지고 사왔는데 3,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모가는 2,000원인데 모가는 뭐 하려. 나중에 모가 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또.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모가는 여기가 비니까 여기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리가. 근데 여기다가 통에다 심으면 나중에 뭐 다시 캘 때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네, 2,000원짜리입니다. 으! 뭐야 이거. 완전 흙이. 자. 아이고. 거의 뭐. 자, 이렇게 해서. 자, 모가나무 한번 심어봤습니다. 자, 뭐, 잘 자라겠죠? 네. 대충, 간단. 자, 그 다음에. 아, 나무와 나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좀 그런데. 앵두나무하고 개복숭아하고 좀 겹쳐요. 거리가. 근데 여기보다 좋은 자리가 있을까? 네. 여기보다 좋은 자리가 현재로서는 안 보여요. 자. 나무가 너무 많다. 여기다 심어볼까? 자, 여기다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근데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항아리에다 한번 심어볼게. 항아리. 여기 구멍 뚫린 항아리가 있거든요. 하나? 이 화분에다가 개복숭아를 왜 개복숭아를 심냐. 조금 심다가 약간 커지고 저 가면은 조금 이제 아 옮겨 보겠습니다. 뭐를 옮기냐. 예, 조금 심어주다가 자 이렇게 해서 자갈을 좀 모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바쁠 일들이 많고 맨날 이제 이러고 노는 게 일인데. 통이 좀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저기 워낙 작다 보니까. 자! 항아리에다 나무를 잘 심었습니다. 자, 뭐 항아리가 구멍이 바닥에 뚫려가지고 사이즈가 나무에 비해서 지금은 딱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분명 또 옮겨야 돼요. 또 한번 저것도 빗물을 좀 줘서 흙을 갈아쳐 보겠습니다. 참 개복숭아가 옛날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런 개복숭아 나무도 집에 하나 없었어요. 땅이 그렇게 많은 넓은데도 저희 농장도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일하시는 데만 너무 치이셔가지고 네? 그래 이제 뭐 원망하는 건 아닌데 남들 집에는 앵두나무도 있고 딸기나무도 있고 근데 우리는 농장은 엄청 컸는데 이런 거 하나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런 게 제가 원한 아닌 원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조팝나무하고 7,000원어치 개복숭아나무
모과나무까지 세 그루를 사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진짜 이제 더 뭐 심을 공간도 없고, 네. 네, 조만간 보더콜리가 저희 농장으로 이제 오는데, 오늘 와이어를 쿠팡으로 주문을 했어요. 아, 근데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제일 좋을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기 말뚝을 봐가지고 이거랑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개줄을 네. 자,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와이어가 5m인데 5m의 길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가 좀 자유롭게 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네. 당장 내일 개를 데리고 와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인이 주시는 거라서 하얗게 생기고 귀가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아, 개를 키울 자신은 없는데 또 여기는 농장이다 보니까 개를, 근데 이제 이 검침범들이 전기를 검침하러 왔을 때 그때가 또 문제일 수도 있는 게 개가 순해가지고 뭐 저거 할 수도 있는데, 저놈처럼 저기 있는 개 막 짖는 진돗개 있잖아요. 그놈처럼 맨날 짖어대고 그러면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약간.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좀 늘려줘야 되나? 이쪽 한쪽으로. 밭을 없애고. 여기서 여기로 왔다. 네, 베스트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최대한, 네, 개집도 장만해서 지금. 네, 뭐 개를 그렇게 저는 반기는 건 아닌데, 일단 개가 또 있음으로 또 뭔가 상당히 또 분위기가 달라지긴 하겠죠. 자, 어쨌든 오늘 하루 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나무도 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물도 주고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또 잘 보내시고, 날씨 너무 좋네요. 봄 나들이 가기 참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